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차박 전기 상시 전원 핵초보를 위한 상시 전원 만들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한 전기 상식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자, 1번 차량 내부에서 시동 걸지 않고 전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차량 외부에서 캠핑할 때를 보통 얘기하겠죠. 전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왕초보 분들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전기 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보통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뭐 바닷가 같은데 드라이브 가셨다가 잠깐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쉬고 싶은데 스마트키 한번 누르면 전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음악을 감상하죠.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듣다가 이거 시동 안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다시 시동을 걸게 됩니다. 이때 만약 배터리 양을 대충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배터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쯤은 방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배터리 양이 특정 지점까지 가면 시동 걸어서 충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다시 또 시동을 끄고 또 이제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차량 외부 사용 측면은 2박 3일 이상 캠핑을 가면 보조 배터리 충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랜턴이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은 조명을 못 쓰고 있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 걸고 차에서 충전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2박 3일 이상 가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를 찾게 되죠. 이게 뭐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성능도 다양해지고 뭐 랜턴 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뭐 이런 뭐 무선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한 24,800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샤오미가 4세대까지 뭐 나왔다 그럽니다. 2만 mAh짜리가 뭐 29,900원을 보고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뭐 포함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5만원 돈 하더라고요. 뭐 3세대 4세대가 뭐 규격이 바뀌고 뭐 했대요. 뭐 C타입으로 전 세계가 무슨 뭐 충전 형태를 다 통일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세대는 뭐 그거를 지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얘기를 잠깐 봤었습니다. 아무튼 비쌉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 우리 본네트에 들어가는 메인 배터리가 75,000원서부터 90,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델코 90A 기준이기 때문에 90A짜리면 웬만한 차에 다 들어갑니다. 올란도가 80A죠. 올란도는 80A입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 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메인 배터리 어차피 얘도 지금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차량 내부에서 오디오도 편하게 듣고 충전도 하고 뭐 캠핑 갔을 때에는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폰, 랜턴, 전자기기 등을 충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뭐 저거를 안내를 해주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고서도 야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십시오. 어떠한 지식도 필요 없다. 두 가지 제품만 구입하면 끝이다. 굉장히 저렴하다. 실제로 저희 동호회 여성분 두 분께서 지금 이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준비물 멀티 시거잭 하나 구입하셔야 됩니다. 뭐 시거잭인데 여러 개 들어가는 거 있죠? 시중에서 파는 거. 대신에 여기에 볼트가 뭐 몇 볼트다 현재 12.5볼트다 뭐 12.3볼트다 하는 형태로 표기가 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제품 뒤에 사진에 나옵니다만 14,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에 사용할 때 이게 필요하고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1번과 2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악어 클립 시거 전원 케이블 1740원서부터 조금 안전하게 생기고 선이 굵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차량용 멀티 시거 어댑터입니다. 자, 뭐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동차에다 꽂고
시거잭 뭐 두 개 나오고, 시거잭 두 개 구멍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SB 전원 두 개 있고, 요 중간에서 이렇게 볼트를 몇 볼트인지 표시되는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뭐 세 개 집어넣고, 여기 뭐 옆쪽인가 어디에, 예, 요쪽에 있을 겁니다. USB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볼트 게이지가 나오고, 뭐 14,000원, 뭐 20,000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평상시 저걸 가지고 차량 내부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동 걸지 않고, 자, 브레이크 밟지 않고 스마트 키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키 온 상태가 돼서 자동차에 전기가 흐르죠. 구입하신 멀티 시거잭을 차량 내부 시거잭에 연결합니다.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오디오 음악 들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멀티 시거잭의 전화 표시 등이 11.8V가 될 때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11.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동을 걸어서 10분 정도 충전해 주시고 다시 또 쓰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 전기를 사용한 다음에 11.8V까지 떨어졌는데 그냥 집에 가야지,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가셨어요. 그러면 다음날 와보시면 방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10분 정도는 충전을 해준 다음에, 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좋으시면 뭐 충전 안 해도 하루 종일까지는 좀 힘들겠죠. 예, 몇 시간 동안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안 걸었을 때 동작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차종도 있으실 거예요. 안 되는 차종은 그냥 얘를 한번 누르고 있으면, 자, 키 온 상태라고 합니다. 옛날 차로 치면은 그냥 한번 그 키를 돌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배터리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쪽 시가잭은 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제품도 있을 거예요. 꽂아보면 배터리 상태가 나타나고 있죠? 12.4V.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시가잭에 여기 연결해서 뭐 충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뭐 보조 배터리 충전도 하고, 그렇게 지켜보다가, 자, 지금 얘는 계속 뭐 온도랑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느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볼트 게이지를 보시면 현재 12.2V, 12.3V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1.8V까지 대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가 지나면 전원이 전부 또 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 꺼지게 들으시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이제 꺼졌죠. 꺼진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차종은 제 차처럼 이렇게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잠깐 전기가 도는 차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 바로 꺼지죠. 자, 그럴 때에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얘를 누르고 있으면 차체의 모든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 차로 치면 키 온, 거기서 한 번 더 돌리면 ACC, 그 다음이 시동이겠죠. 예, 거기에 키 온 ACC 두 번 돌린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아까랑 틀리죠. 차 전체의 전원이 통하다 보니까, 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뭐 11.9, 12V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계기판도 켜져 있고 각종 그 전기 장비에 모든 전원들이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기 전력이 좀 소모가 큽니다. 참고로 제 차는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더 그런데요, 여러분 차들은 저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음악을 듣다가, 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볼트 게이지라든가 어떤 멀티 시가잭이 있는데 볼트 게이지가 보이는 게 있다면 11.8V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11.8V를 체크를 하고 그때가 되면 10분 정도 시동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대충 뭐 긴 시간을 켜놓은 건 아니지만 배터리가 뭐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이죠. 제 예상으로는 이 상태로는 한 뭐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는 라디오 듣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보조배터리 충전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배터리가 완전 새 거이신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가 좀 몇 년 됐다, 뭐 그러면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배터리가 제법 오래됐다, 한 4, 5년 넘었다 제 차처럼, 그러면 별로 못 버틸 겁니다. 하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폰 하나 정도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대기 전력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이렇게 켜져가지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상시 전원, 키 온이나 ACC 버튼까지 꾹 누르고 있지 않고도 전기를 쓸 수 있는 상시 전원들을 전부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차 안에서 그냥 간편하게 상시 전원을 쓰는 방법입니다. 시동 걸지 않고 상시 전원 쓰는 방법. 차량 외부에 사용 시 캠핑 장소에 도착하시면 두 번째 구입 물품을 준비하셔서 자, 이런 거죠. 대충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어떤 역할인지. 자, 아무것도 모르는 분 기준이기 때문에 본네트 여는 방법 모르시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성분이시면 누구나 다 열어드릴 겁니다. 자,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 플러스 단자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플라스틱 캡으로 막혀 있으면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면 안에 이제 그냥 그 쇠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 잠깐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다 그냥 악어 클립 물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 쇠 부분 이렇게 생긴 이 쇠 전체에 아무 곳에나 물리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뭐 톡 하고 약한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게만 잘 고정되게 물리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자, 또 연결할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연결할 때는 플러스 먼저 연결하고 뺄 때는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빼고 나중에 플러스를 뺍니다. 연결 더한다니까 플러스 먼저 연결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연결하고 제거할 땐 뺀다니까 마이너스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빼시면 됩니다. 자, 안전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악어 집게가 이렇게 두툼한 애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전부 감싸져 있고 퓨즈 박스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겠죠. 자, 악어 집게는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멀티 시거잭을 그냥 이 제품 차 안에서 쓰던 얘를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악어 집게로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빨간색 선은 플러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 배터리 소켓 구멍에 지금 얘가 연결이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 게이지가 또 보일 것이고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본네트를 살짝 닫아 놓고 밖으로 빼서 쓰셔도 관계없고요. 그냥 열어놓고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먼지 들어간다고 차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비를 조금 맞는다 그래서 차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열려있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가랑비 정도는 사실 젖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카센터 가면 그 물청소로 여기를 막 하기도 하잖아요. 고압 세척기 갖다가 쏘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로 방수력은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 보이는 제품, 요 제품은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요 집게 발 구입하고 거기다가 전선 연결하고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시중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집게발이 있고 전압 게이지가 있고 시거잭이 있는 이런 게 그냥 하나의 물품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안내드린 두 개의 상품만으로도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멀티 시거잭에 스마트폰 조명 보조 배터리 연결하고 충전해서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차량 내부에서 상시 전원을 쓰고 있지만 외부에서도 지금 안내드린 방식으로 참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이 볼트 게이지를 제가 이쪽에 앉아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몇 볼트가 됐구나. 전압이 별로 많이 떨어졌네. 시동을 한번 걸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다가 스마트폰을 또 넣어두게 되면 전화가 울려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다 빼놓고 스마트폰 충전도 하고 이렇게 조명도 연결하고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랜턴도 충전하고 이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에 연결하진 않고요. 하나씩 그냥 돌려가면서 연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연결하면 전압 게이지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 전압이 지금 몇 볼트인지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본네트를 이렇게 열고 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끝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할 수 있는 집게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자동차 순정 시가책입니다. 네, 이런 곳에 뭐 다른 시가책을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다 제가 볼트 게이지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할 때는 더한다, 플러스, 항상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먼저 연결합니다. 플러스 단자의 캡을 그냥 간단히 열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를 아무 곳에나, 이 쇠 부분에 아무 곳에나 물리면 됩니다. 자, 물리고, 자,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자, 여기 잡아도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마이너스를 연결했더니 자동차 전압이 현재 12.3인 걸 나타냅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시거잭에 뭐 USB를 꽂든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USB 많이 쓰시죠, 차에서. 네, 이런 걸 꽂고, 자, 충전 중이 뜨고 있습니다. 예. 자, 충전 중이니까 지금 전압 게이지를 보시면 12.1V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이게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11.8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 거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얘를 빼게 되면 12.3까지 올라가죠. 결국엔 실제 지금 배터리 전압은 12.3인데 여기 꽂아서 지금 전기를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빼니까 전압이 바로 떨어져 보입니다. 이거는 실제 전압이 아닙니다.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매번 뭐 실제 전압이 얼마지 해서 이렇게 빼보고 다시 또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상태로 보면은 아 11.5V까지 떨어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경험치가 생기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집게로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 집게 끝에는 집게고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가잭을 꽂으면 볼트 게이지까지 표시되는 멀티 시가잭, 제가 어떤 부속을 사면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입해서 집게만 연결하고 시가잭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요거를 차 외부로 빼놓을 수도 있겠죠. 차 외부로 빼놓고 밖에서 캠핑 하시면서 11.8V 혹은 11.5V 떨어지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 가시면서 충전을 하실 수 있고 뭐 조명등을 켤 수도 있을 겁니다. 접촉이 불량이네요. 근데 이런 전압 게이지 없이 그냥 키 온 상태라든가 뭐 ACC 상태로 놓고서 핸드폰 충전하고 라디오 듣고 그럼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동을 걸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전압 게이지 하나 달아서 이렇게 상시 전원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안내. 시동 거실 때 뭐 당연히 영상 보시는 분들 뭐 그 정도는 다 지켜주시겠죠. 주변 상황 고려해서 타인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터네이터가 일을 많이 해서 금방 고장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 지금 5년 동안 시동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그 차에서 전기를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제 올란도는 출발과 동시에 도착할 때까지 알터네이터가 계속 돌고 있을 겁니다. 5년 동안 계속 돌았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뭐 냉장고 돌리죠. 각종 뭐 인버터 돌리지 모든 전자제품을 다 충전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알터네이터가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알터네이터가 처음에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일정량 충전이 딱 되면은 알터네이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안 하고 있다가 또 한참 지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헤드라이트를 틀거나 하지 않으면 멈춰있는 상태로 가다가
전력 소모가 심해지면 다시 작동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알터네이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얘가 금방 고장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5년 내내 알터네이터가 아마 계속 돌았을 겁니다. 6만 6천 킬로인가를 아마 운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를 시동을 자꾸 걸어주면 중간중간에 저게 무슨 뭐 30분에 한 번씩 거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에 한 번씩 걸게 되실 겁니다. 연료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1시간 정도 공회전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계산해 봤을 때 한 800원 미만 정도 소모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이게 뭐 디젤 차냐 뭐 휘발유 차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차는 올란도 디젤 차량입니다. 자, 10분 정도를 계산해 보면 한 150원 정도의 유류가 소모되지 않을까 계산됩니다. 뭐 크게 돈 들지 않는다. 뭐 이거를 뭐 10분에 한 번씩 계속 틀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예. 자,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다. 배터리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쓴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계속 가시는 분들은 알터네이터가 뭐 고장 났든가 뭐 이제 그러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갈고 민감하신 분들은 3년마다 교체를 일부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인데 저는 그냥 6년째 사용하고 있고 조만간 교체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썼고 누구보다 혹독하게 배터리를 썼지만 아직까지 버팁니다. 물론 AGM 배터리라는 고성능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란도 배터리도 참 오랫동안 저렇게 썼습니다. 자, 배터리는 3-4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도 연비에 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뭐 3-4년 되면 한 번씩 갈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껏 쓰시는 게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우리 보조 배터리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충방전 자주 하고 뭐 오래 쓰시려면 100%까지 충전하지 말고 80%까지 충전하고 20%까지만 써야 되고 20% 되면 다시 또 충전해서 80%까지만 충전해야 되고 이렇게 써야 배터리를 오래 쓴다고 합니다. 모든 리튬 이온 배터리 뭐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뭐 이런 스마트폰 배터리를 포함해서 모든 배터리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수명이 있다는 뜻이죠. 한 1-2년 쓰고 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자동차 배터리에 투자하겠다.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7만 5천원 뭐 9만원 그 정도 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 여러 번 교체할 비용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혹사시키고 아예 그냥 깔끔하게 3년 이전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배터리가 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저라면 자동차 배터리를 차라리 자주 갈아주겠다. 3년에 한 번 혹은 4년에 한 번. 예. 저처럼 6년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자, 응용할 수 있는 거. 이 방식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전압 차단 장치. 이거는 이제 그 전기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악어 클립 전선 사이에 저전압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뭐 11.6V나 7V가 되면은 전기를 차단시켜라 라는 회로도를 그 소켓을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끊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밖에서 보고 있다가 전압 게이지가 꺼졌네? 그러면 시동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고장치가 또 있더라고요. 부저음을 울려가지고 알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특정 레벨로 떨어지면 삑 하고 울리든가 예쁜 목소리의 여성이 뭐 충전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주 사용하시는 거다. 난 이렇게 캠핑도 자주 가고 주로 쓴다. 악어 클립 물리는 것도 귀찮다. 그럼 배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아예 전선을 그냥 연결을 해놓고 요 끝에다가 소켓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소켓에 그냥 끼워서 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냥 악어 집게로 배터리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가지고 C가 소켓이 나오면 차 내부에 C가 잭에 꽂듯이 그냥 꽂아가지고 볼트 게이지 보면서 그냥 편하게 쓰고 요 악어 클립 말고 요 멀티 시거 잭은 차 내에서도 뭐 스마트 키 버튼 한번 딱 누른 다음에 전기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냥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편입니다. 다음 편은 이 상시 전원을 퓨즈박스, 자동차에 있는 퓨즈박스의 전원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자동차 실내 상시 전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방식이 아마 이건 뭐 중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식일 것 같고요. 이 퓨즈박스에서 전기를 따는 방식은 여성분들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아, 난 저런 건 못해.
아무튼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